이번 시간에는 이 폰텔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저의 사견인데, 과학과 공학이 있으면 과학은 원리를 알아내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주 엄격하죠. 하지만 공학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즉,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원리는 원리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폰텔로를 이용하는 또 웹폰트를 이용하는 경우에 원리를 너무 모르면 뒤돌아서면 까먹고 또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원리를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좀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어떤 형태의 웹폰트를 만나건 여러분이 무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과정에서 웹폰트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코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생긴 코드였죠. 기억나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는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가 왼쪽에 있는 요렇게 생긴 예쁜 이미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요 위에 있는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div 그리고 그 태그의 클래스 아이디 이름은 뭘로 할까요? 테스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제가 대문자 a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id 값이 테스트인 저 엘리먼트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효과를 줄 건데요. 자, 뭘줄 거냐면 CSS에는 이런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a라는 텍스트 앞과 뒤에다가 어떤 문자를 여러분이 생성할 수 있어요. 뭘로? CSS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테스트라고 하는 저 선택자 뒤에다가 before라고 하는 특수한 선택자를 추가합니다. 수도 선택자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content라고 한 다음에 s라고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요 a라고 하는 저 텍스트 before의 앞쪽에 컨텐트 s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CSS는 어떤 정보를 꾸며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시각적으로만. 검색 엔진 같은 것들은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또 있겠어요? 테스트, after, 컨텐트 그리고 end 2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끝나는 지점에 컨텐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택자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컬러를 레드로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before에 해당되는 s에 대해서만 빨간색이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를 제가 30픽셀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 s에 대해서만 30픽셀만큼의 크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before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느냐면 자, 여기 있는 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 icon-github-1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바로 이 before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특수한 문자를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pontello.css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pontello.css 그리고 이 pontello.css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한 것이 뭐였어요? 자, icon-github-1
-1이었죠. 자, 저거를 우리 pontello.css에서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럼 뭐가 튀어나오냐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게 튀어나옵니다. 이런 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이 github-1인 경우에 before를 통해서 이렇게 생긴 특수한 기호를 css가 주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결과 여기 있는 요 클래스에 해당되는 저 i 태그의 컨텐트로 이 GitHub의 저 이미지에 해당되는 특수한 문자가 여기에 자동으로 삽입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면 여기에 그 문자가 삽입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 데모 페이지에 있는 만약에 코드를 통해서 얘를 표현하고 싶을 때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div 태그에 id git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걸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요거를 이제 HTML로 표현하려면 앞에다가 &샵을 붙여야 되죠.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것과 다르게 위에 있는 게 이미지로 표현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있는 요 텍스트를 저 특수한 기호를 특수한 문자를 뭘로 해줘야 되냐면 폰트 패밀리를 폰텔로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폰트를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건 삽입한 pontello.css 파일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생긴 선택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택자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클래스의 값이 아이콘 대시로 시작하는 모든 태그의 before에 대해서 즉 자동으로 생성한 앞쪽에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폰트 패밀리를 폰텔로로 한다라고 하는 코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드는 웹페이지 안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 대시로 시작하는 어떠한 클래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클래스의 폰트 패밀리는 아까 보셨던 그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pontello.css로 가서 여기 있는 요 폰트 패밀리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폰트 패밀리는 바로 여기 있는 이 폰트 페이스에 지정되어 있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폰트 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웹 폰트 파일을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죠. 로드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브라우저마다 웹 폰트를 지원하는 규격,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것들을 다 로드를 하고 그 브라우저는 자신이 지원하는 포맷에 해당되는 그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웹 폰트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로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폰트 트렐로, 폰텔로가 A라고 한다면 깨지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얘도 A가 되어야 되고 얘가 A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my.html에 여기 git의 폰트 패밀리를 폰텔로로 한 부분도 A로 바꾸시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름을 쓰면 안 되겠죠. 원복합시다. 자, Ctrl Z 이렇게 해서 원복을 시키시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기 있는 요 이미지, 여러분이 삽입한 이미지가 여기에 보시면은 로딩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드, 웨이트. 그럼 요렇게 웨이팅하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요런 이미지가 만약에 뱅글뱅글뱅글 돌게 하고 싶다. 또는 요런 모래시계가 뱅글뱅글 돌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서 여기 animation.css라는 파일 보이시죠? 저 파일을 여기에다가 삽입합니다. 그리고 animation.css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폰트에 대해서 스핀, 즉 회전해주고 싶으면 이런 클래스를 쓰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복잡하게 코드가 되어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제가 여기 있는 요 GitHub의 이미지 뒤에다가 이렇게 생긴 클래스 값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animation.css 파일에 있는 코드가 동작하면서, 적용되면서 요 이미지가 요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바로 요런 원리들에 의해서 이 폰텔로가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리를 숙지하시면 아마 오랫동안 기억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리를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